자, 그래서 4일째에 은하들이 창조되었을 때 지구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됐죠.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다시 흐르죠? 은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번 창조하셨던 은하들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다시 흘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성경에 보니까 펼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낫다입니다. 이게 낫다 해서 낫다라고 이제 읽는데 낫다라는 말이 이제 이 펼치다라는 뜻으로 뭐 이제 17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험프리가 2008년에 두 번째 코스몰로지 했을 때죠. 2008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expanding universe 아니에요. 아, 성경에서 이미 expanding universe를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08년 한 코스몰로지를 하고 이제 뭐 이퀘이션을 넣어서 쫙 해보니까 타임 다일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주 저쪽은 수억 년, 지구는 뭐 6일, 그죠?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다가 그 호주에 이제 할트넷 박사 있죠? 존 할트넷 박사. 할트넷 박사가 가만히 있어. 옛날에는 히브리우에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 고무가 없었어요. 그죠? 고무가 아니라 이런 텐트 같은 물질을 아마 펼치는 거니까 고무처럼 쫙 늘어나는 개념이 아닐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험프리 박사한테 조언을 한 거예요. 제안을. 험프리 박사가 그걸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요건 아닐 것이고 그래서 낫다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니까 뭐 구약에 200번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200번. 근데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대체로 말려 있거나 접힌 것 아니면 구겨진 텐트를 편다는 거와 연관된 뜻으로 쓰이지 이렇게 뭐 반죽이 쫙 늘어나고 뭐 고무가 쫙 늘어나고의 개념으로 쓰인 것은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이 여기 났다라는 말이 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뭐 천막같이 치셨고 이런 거 차일같이 피고 쉬었고 이게 요걸 얘기한 거구나. 이 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밀가루 반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텐트가 조금 루즈하게 있던 걸 펴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주론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Expanding Universe가 아니고 성경에 낫다에 말하는 게 Expanding Universe가 아니고 아이고 다른 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주 공간이 지금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그쪽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아니다. 팽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이 빳빳하게 하나님이 장력을 줘가지고 빳빳하게 만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팽창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험프리 이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살펴보면 그 이제 에너지 덴서리가 이제 현대 그 뭐죠? 그 양자 장론. 그래서 그이 퀀텀 배큐 우리 우주 공간입니다. 퀀텀 배큐의 에너지 덴서리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0에 37승에서 10에 뭐 114승 뭐 기가 EV 오벌 큐빅 센티미터인데 그거를 줄펄 큐빅 미터로 바꾸면 한 10에 33승에서 10에 110승 사이가 되나 봐요. 근데 험프리가 아까 왜그 트램폴린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뭐그 타우가 얼마고 로가 얼마고 그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로가 계산이 되고 타우가 계산인데 요게 이제 줄펄 스퀘어미터로 해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쏙 들어가 요 사이에 그죠? 요건 뭐야? 10에 50승 여기는 10에 33승에서 110승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험프리즈는 아 하나님이 지금 언제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4일째 아마 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우리 우주가 바로 우리 우주가 이건 패브릭 같은 것이라면 패브릭을 꽉 당긴 그 상태이고 그 당긴 그 스트레스 응력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블랙바디 그 저기 뭐야
저기 우주 배경 복사 문제도 설명을 하고 적색 편의도 설명하는데 그건 오늘 뺐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뺐고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 문제만 오늘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낫다를 하셨을 때 낫다가 고무처럼 샹 늘어난 게 아니라 아 우주를 힘 좀 줘볼까? 예? 하나님 언제 힘을 줘봤어요? 4일째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멈춤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그죠?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시간이 멈추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빛도 가다 멈추고 전자도 돌다가 멈추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뭐예요? 이제 펼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 공간을 펼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 트램폴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이 굴렁쇠를 크기를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얘네들 이 빳빳한 이 굴렁쇠 밑바닥을 형성하는 그 천이 더 이제 빳빳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상태예요? 여기에 저기 구슬이 잔뜩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떤 상태예요? 빳빳하게 평면이 아니라 요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 즉 타임이 흐르지 않는 요 상태. 요거는 이제 굴렁쇠를 옆에서 본 다음에 반으로 자른 거라고 그랬죠.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 굴렁쇠 이게 굴렁쇠잖아요. 이 굴렁쇠를 바깥으로 좀 옮겨요. 그러면 이제 빳빳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요 힘 좀 줘볼까 하면 굴렁쇠가 바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이제 이 트럼폴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구슬이 잔뜩 쌓여 있어서 이렇게 푹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슬이 잔뜩 있어요. 그러다가 요 굴렁쇠를 바깥으로 당겨. 전체를. 굴렁쇠가 커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민 학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여기에 요 요게 굴렁쇠고요. 이게 천이 이렇게 쭉 쳐져 있던 천이 어떻게 바뀔 거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되죠?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올라가, 그죠?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예요. 당기면 올라가고, 맞죠? 여기까지 뭐 이제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주 공간에 이제 장력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장력을 주면, 즉 당겨지면, 굴렁쇠가 커지면 시공이 다시 타임리스 레벨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지구부터 올라가요? 아니면 굴렁쇠부터 올라가요? 굴렁쇠 쪽부터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어디부터 다시 내려가서? 다시. 그래서 이 이벤 호라이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구간과 시간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만나는 거기를 이벤 호라이즌이 그래요. 이제 그 블랙홀에서 이제 이벤 호라이즌이란 건 이제 죽는 게 이제 빛이 빠져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큰 구간과 빛이 나온 그 구간 사이 거기가 이벤 호라이즌인데 이 화이트 홀 이론에서 그러니까 왜 이름을 굳이 화이트 홀이라고 했냐면 블랙홀의 반대니까. 왜냐하면 블랙홀은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빛도 못 빠져나오니까. 근데 화이트 홀은 지금 이 경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의 반대의 개념으로 이름을 이제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벤 호라이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이벤 호라이즌이 왼쪽으로 옮겨가요. 맞죠? 다시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구간에 가 있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어디서부터? 굴렁쇠부터. 일단 아이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구가 나오겠죠? 맨 마지막 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4D로 우리가 본 거죠. 그죠? 그 트램폴린 옆을 보면서 반을 잘라갖고 거길 본 건데 자, 다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옵시다. 3D 그러면 처음에 이 모든 게 이 굴렁쇠 밑에 있을 때 다시 굴렁쇠된다. 모든 게 이 타임리스, 이 크리티컬 포텐셜. 크리티컬 포텐셜 밑으로 있을 때 시간이 다 안 흐르니까 빗두가 다 엄청 중에 뭐야? 깜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죠. 그걸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하나님 뭐 저기 옆에 앉아 있다고 쳐. 바깥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 우주를 보려면 그냥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죠. 요게 지금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요 경계가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이 아까 하나님이 땡겨 볼까 하고 굴렁쇠를 바깥으로 땡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9거든요. 9. 동그란 게 9. sphere입니다.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제 스피어예요. 스피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겠죠. 하나님이 나 땡겨볼까? 4일째 하나님이 별 해달별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이런 타임리스 공간이 쫙 만들어지고 구간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피지컬 프로세스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그 때라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 때, 장소, 시간의 흐름 안 흐름, 빛이 뭐 전진을 함 안 함아 모든 거에 구애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바깥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공간을 땅기시면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빛도 따라가요. 요 이벤 호라이즌을 점점 따라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지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표로 한번 볼까요? 도표로 보면 이 Y축 왼쪽이 지구의 시간이에요. Earth time 이렇게 있죠? 네, Y축의 오른쪽이 Cosmic time이에요. 우주의 시간. 그러면 이제 왼쪽 이 X축은 왼쪽이 지구고요. 지구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멀리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물층. 물층. 얘는 지구. 그러면 하나님이 해달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여기 Fourth Day Timeless Zone 적혀있죠. Fourth Day Timeless Zone.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낫다 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낫다 하셨을 때, 그 트램폴린이의 그 굴렁쇠가 늘어나면서 이 밑에 있는 그 트램폴린의 막이 빳빳하게 펴지면서 굴렁쇠 쪽부터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굴렁쇠 쪽부터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는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굴렁쇠는 어떻게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간 다시 시작돼서 흐르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은하들이 생기고 별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빛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빛이 나오겠죠? 빛이 이제 쫙 와요. 그러다가 지구가 이제 타임리스 존을 벗어나게 됐을 때 모든 빛이 이제 다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이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이제 망원경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6천년밖에 안 됐어요. 저 우주에서는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한 건 우리는 모릅니다. 예? 아까 138억 년이란 건 이제 빅뱅이라는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과 에서 그 모든 것이 예전부터 팽창했었다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진 나이지 뭐 시계로 잴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겉보기 나이는 많아 보이는 건 확실해.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또더 할게요. 저 바깥에 있는 우주들 보면 겉보기 나이는 많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분명히 많이 흘렀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6일 창조 6천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데 지구에서 보는 시간이고 저 바깥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는 거죠. 아, 그거 비성경적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의 상대성은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GPS 세러라이트에는 시간 좀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지구 표면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있죠?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좀 달라요. 엄밀히 말해서. 안 웃겨요?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은 나이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28살이면 여러분 발은 27.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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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머리가 28살이면.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몸으로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을 해결해 주느냐?
the relativity of space-time. 시공의 상대성.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간 멀리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더 이제 험프리 이론, 이제 그 하트넷의 이론은 공간이 빠르게 팽창한 것 때문에 이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수학적인 검증을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또 제가 이해하기는 험프리처럼 그렇게 논문으로 자세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책에만 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험프리의 주장을 가지고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계속 다르게 흐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에서의 시간이 4일째 잠시 멈췄었다는 거죠. 시간이 잠시라는 게뭐 의미가 없죠. 시간이 멈추면 잠시건 뭐 길건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 우주에서는 벌써 시간이 다 흘렀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말하는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는데 뭐요? 땅을 비추라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좀 이해가 갔어요? 네. 그래서 퀴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험프리 우주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최지훈 학생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 우주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4D 모델에서 거대한 우물처럼 가운데가 중력장의 위쪽으로 들어간 형태이다. 중력과 관계가 있는 우주 모델이다. 3. 상대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4. 창조 4일째 지구의 시간은 멈춤없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5. 창조 4일째 은하를 창조의 장으로 우주 시공 전체의 번식 굴곡이 된다. 오케이. 자, 손가락으로 지금 표시를 해주세요. 시작. 네, 어디 보자. 주먹 쥔 학생은 뭐예요? 4번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멈췄었죠? 네, 요게 틀렸죠.